조명을 끄는 게 나은가? 모르겠다. 일단 머리를 한번 불 빗어 보고요. 살 잘 쪄. 나 지금 많이 쪘어. 나 지금 50kg 넘을걸? 내 입술 사진 찍어가. 사진 찍어 가렴. 차홍이에요. 머리 입술 썼겠나요?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. 썼겠어요? 오늘 머리를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. 단발한 지 몇 년 됐냐고. 나 항상 단발이었어. 이마 라인 안 그... 아이라인? 이마 라인 나는 줄? 아이라인 안 그려요. 섀도우로 그냥 선만 좀... 음영만 좀 넣어주고. 장발이었던 적이 없어요. 초딩 때 빼고. 다가가지도 못하고. 몸무게 모르겠어. 안 재본 지 꽤 돼가지고. 미간 보톡스를 왜 맞아요? 미간에도 보톡스를 맞아? 안 맞았어요. 머리에 펌을 넣으라고? 테슬 컷인데? 뭐가 내 말이야? 야, 이제 렌즈 좀 그만 물어볼 때 되지 않았어? 언제까지 물어볼 거야? 아니요, 일단 피고 있어가지고. 일단 일자로 쭉 피고 있는 거라서 가르마를 아직 안 탔어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고데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맞아, 뒤에 이렇게 돼 있어. 자, 이쪽을 살짝 띄워주고, 살짝 띄워주고, 필러 아닌데요? 못 기다려? 어떻게 기다려, 1년? 이렇게 이렇게 사각형 머리가 되죠? 이게 맞는 거예요. 뒤통수도 이렇게. 절대 못 기다리지 현실적으로. 야, 현실적으로 1년 기다리면서 네가 바람 안 필 수 있으면은 기다려. 괜히 기다리지도 못할 거. 바람 필 건데 괜히 기다리지도 못할 거. 기다린다 그래가지고 괜한 사람 상처 주지 말고 차라리 헤어져. 1년을 어떻게 기다려. 솔직히 말해서 기다릴 수 있어? 난 못 기다려. 진짜 솔직히 괜한 사람한테 기다린다고 해놓고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마음 정리도 못하게 해가지고 마음 정리도 못하게 해놓고 바람 피는 건 진짜 그건 사람 상처 주는 짓이야. 그리고 안에를 뽕을 넣고 겉에 뚜껑을 그냥 펴주면 돼요.
그러면 내 머리가 완성이 돼. 그냥 방금 실수로 안으로 말아버렸는데 그냥 이렇게 쭉 피면 돼요. 이렇게 쭉 피면 됩니다. 이렇게 뭐 립스틱 과해. 지금 틴트를 여기까지 발랐는데 내가 아까 말했지? 어? 똥꼬처럼 생긴 네 입술보단 내 입술이 낫다고. 밖으로 피기는 싫어 오늘. 얘를 미용 안 배웠어. 단발에 층 많은 단발. 이렇게 라인을 따주고 이렇게. 아니요? 성형했는데요? 알겠어, 용. 약간 이게 존나 외계인 같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위에 뚜껑을 덮으면 전혀 그렇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잔머리 이거 자른 거 아니고 나 난 거야. 이렇게 잔머리가 이렇게 나던데. 나는 태어날 때부터 계속 여태까지 쭉 이렇게 나버려. 그냥 존나 스트레스 받아. 이거 잔머리 왜 잘라? 존나 스트레스 받아. 엠자, 아, 엠자 가리려고 잘라, 이걸? 몰라, 난 내가 자른 거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. 엄청 있죠?